안녕하세요. 오늘은 토르4 러브 앤 썬더를 보기 전 원작 캐릭터 토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토르의 본명은 토르 오딘손으로 천둥의 신이며 아스가르드 출신입니다. 키 198cm에 290kg의 말도 안 되는 몸무게를 지니고 있으며 꽤나 복잡한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스카이파더급 신인 오딘이며 어머니가 지구의 생명을 관장하는 여신 가이아입니다. 양어머니가 우리가 영화에서 보았던 프리가이며 이복 누나로 안젤라가 있고 입양된 동생으로 로키가 있으며 발두르, 티르, 비다르, 헤르모드라는 형제들이 존재합니다. 소속된 집단은 아스가르드와 어벤져스 뿐입니다. 마블 코믹스 속 첫 등장은 1962년 6월 5일에 발간된 저니 인투 미스터리 83에서 첫 등장하게 됩니다. 천둥의 신 토르는 아스가르드의 후계자로서 잘 살고 있었지만 아스가르드와 집안의 축적인 요트네임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에 격분한 토르의 아버지 오딘은 토르의 기억을 지우고 지구로 보내버리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기억을 잃은 토르는 지구에서 도널드 블레이크라는 이름의 노르웨이 외과의사의 몸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외계인과 마주치게 되는데 외계인의 공격을 받은 도널드 블레이크는 동굴에 갇혀버리게 되고 들고 다니던 지팡이로 탈출을 시도하는데 지팡이는 멸리르로 변하게 되고 도널드 블레이크는 본래의 토르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널드로 의사생활을 할 때 간호사로 있었던 사람이 제인 포스터인데 그렇게 둘은 의사와 간호사로서의 사랑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토르의 입양된 동생인 로키는 토르가 지구에 갔을 때도 그를 신경쓰며 견제하였는데 강력한 초인들을 구성하고 조종하며 토르를 괴롭혔는데 이 일로 인하여 어벤져스가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어벤져스의 최초 멤버로는 토르, 아이언맨, 헐크, 헹크핀, 와스프 등이 있으며 이후 냉동되었던 캡틴 아메리카를 발견해 잘 갖추어진 어벤져스가 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도 메인 멤버급으로 활약하는 건 역시나 토르입니다. 이후 토르는 친구인 에릭 마스터슨과 함께 몽구스와의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에릭 마스터슨은 부상을 입고 맙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에릭 마스터슨을 위해 오딘은 토르의 영혼을 의사 도널드 블레이크에게서 꺼내어 에릭 마스터슨에게 넣어주며 토르의 힘을 얻게 해줍니다.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마디로 평상시엔 인간으로 지내다가 계기가 있을 때 토르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로키의 계략으로 둘은 분리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의사의 몸에 살아왔던 토르인데 사실 의사 도널드 블레이크는 오딘이 만든 실제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게 밝혀지기도 하죠. 다시 의사의 몸으로 돌아온 토르는 쉴드의 부탁으로 우주선 하나를 조사하게 됩니다. 그 우주선엔 베타 레이 빌이라는 외계인이 타고 있었고 베타 레이 빌은 어떤 행성을 파괴했기 때문에 쉴드는 베타 레이 빌이 지구도 파괴할까봐 토르를 보낸 것이었으며 토르와 베타 레이 빌이 마주치게 되자 둘은 싸우게 되었고 묠리르를 놓친 틈에 베타 레이 빌이 묠리르를 들어 토르의 힘을 얻게 됩니다. 오딘은 베타 레이 빌에게 스톤브레이커를 주며 새로운 토르로 만드는 좋은 정치질을 하게 됩니다. 이후 불의 악마 수르트가 아스가르드에 쳐들어가게 되고 토르와 전투를 벌이지만 수르트에게 발리고 맙니다. 오딘도 쓰러지게 되고 이때 로키가 도와주게 되면서 오딘, 로키, 토르 셋이 수르트와 맞서게 됩니다. 오딘은 무스펠헤임으로 수르트를 보내버리며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게 손을 씁니다. 이후 로키는 수르트와 새로운 망치를 만들기 위해 합당을 모의하며 아스가르드의 라그나로크를 일으키게 됩니다. 토르는 아스가르드를 잠시 베타레이빌에게 맡기게 되며 아이의 모습이 된 오딘의 말에 따라 이그드라실에 매달려 두 눈을 희생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토르는 각성하게 되었고 로키의 목을 베어내 들고 다니게 됩니다. 토르는 운명의 실을 파괴하며 모든 게 이그드라실로 빨려들어가며 사건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후 사건 중 11호가 벌어지는데 아이언맨은 지구에 떨어진 묠리르를 주워 토르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토르의 클론 라그나로크를 만들게 됩니다. 아이언맨은 토르를 처음 봤을 때부터 클론을 만들고 싶어 그의 머리카락을 수집할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결국 머리카락을 수집하여 클론을 만들게 된 것이죠. 토르가 죽은 줄 알았던 동료들 중 블랙골리앗이 토르에게 다가가는데 클론일 뿐인 토르 클론은 블랙골리앗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친구인 헤라클레스에 의해 토르 클론은 사라지게 되며 이후 돌아온 진짜 토르는 아이언맨에게 자신의 클론을 만든 것에 대해 분노하며 싸우게 됩니다.
토니 스타크는 이때 안 죽은 게 정말 다행일 정도이죠. 이후 토르는 신도살자 고르와도 싸우게 되고 그의 숙적인 말레키스와도 싸우게 되며 지구에서 타노스와도 싸우며 히어로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입양된 동생 로키가 여자가 되는 것도 보게 되며 서로가 가족인 줄 모르고 이복 누나인 안젤라와도 싸우게 되며 자신의 여자친구였던 제인 포스터가 토르가 되는 것도 겪게 되죠. 토르의 신체는 기본적으로 신이기 때문에 헐크와도 맨몸으로 맞설 수 있는 신체 능력을 지녔으며 토르하면 떠오르는 무기는 바로 묠리르입니다. 묠리르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오딘이 만든 무기로 결국에는 오딘에게 인정받아야 묠리르를 들 수 있는 것. 신들의 금속인 우르로 제작되어 몹시 튼튼하며 영화에서처럼 사용자가 부르면 어디서든 달려오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또한 날씨 조종과 번개를 다룰 수 있으며 비행 능력까지 갖출 수 있게 해주며 다른 차원으로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뷰르는 토르가 묠리르를 들기 전에 처음으로 사용했던 전투형 도끼이며 날카로운 무기라는 것 외에는 특징이 없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야름뷰른 자체에 파괴할 수 없는 마법이 깃들어 있어 공격과 방어용으로서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오딘 포스란 아스가르드의 왕들에게 승계되는 힘인데 토르 역시 이 힘을 이어받았으며 오딘 포스를 사용하게 되면 스카이파더급 신들급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신체 능력 상승과 시간 여행도 가능하며 멀티버스급의 영향을 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기 능력에도 약점은 있는데 오딘 포스를 사용하면 오딘 슬립이라는 힘을 회복하기 위한 잠을 취해야 합니다. 토르의 숙적은 누가 있을까요? 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보겠습니다. 토르의 입양된 동생, 장난의 신인 로키와 이번 토르포, 러브 앤 썬더의 메인 빌런, 신도살자 고르, 불의 악마 수르트, 다크엘프들의 지배자 말레키스, 오딘이 만든 가보슈트, 디스트로이어, 여자 마법사 빌런 인첸트리스, 물질을 흡수하여 싸우는 업소빙맨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천둥의 신 토르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